여성들은 차를 볼 때 뭘 주로 봐요? 새로 사귈 때 내가 무슨 차를 갖고 있으면 저 여자애가 나한테 관심 있을까? 진짜 솔직해요?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중입니다. 제가 오늘 타는 차는 BMW M550i입니다. 어떤 차인지 직접 살펴보시죠. I gotta hit the beat. 네, 여기 지금 4시리즈가 가득한 곳인데요. 4시리즈가 가득한 곳에 놓고 봐도 스포티함이 더 뒤처지진 않는 것 같아요. 더 스포티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렇게 화려한데 얘도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화려해요. 그릴이 앞으로 남들보다 더 튀어나왔어. 잠깐, 이런 디자인 어서 많이 본 것 같긴 한데, 약간 아우디의 Q8이나 이런 차들 굉장히 공격적인 그릴 디자인을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살짝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보닛이 여기서 끝났는데 그릴이 더 튀어나왔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튀어나와 보이겠어요. 그 앞으로 이만큼 그릴이 또 튀어나왔어. 한 층, 두 층, 세 층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릴을 그냥 우왕 이렇게 강조한 거지. 의외로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야, 이건 너무 과격해, 너무 커, 너무 이게 말이 되냐 라고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거슬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보여요. 그냥 BMW이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예뻐 보이나? 절대로 아닐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건 과학인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을 눌러주고 몇 가지 부분에서 살짝 액센트를 더하는 것 뿐인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차는 안정감 있는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고요. 이쪽에 보면 지금 레이저 헤드램프가 들어있는데요. 레이저 헤드램프가 들어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구성을 보여줍니다. 지금 BMW의 여러 가지 고성능 자동차들이 다 이런 식으로 되고 있죠. 약간 이 차의 외관에서 봤을 때 이 에어 인테이크가 굉장히 부각돼 있고 굉장히 차가 우락부락한 느낌이 들게 하는 그런 것도 이번 5시리즈의 특징 중에 하나겠죠. 굉장히 멋집니다. 일단 익스테리어에서 많은 분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그런 요소들을 두루두루 갖고 있고요. 제가 가장 큰 변화로 느껴지는 건 이 테일램프인 것 같아요. 이 테일램프에서 고급스럽잖아요. 3시리즈, 4시리즈 물론 훌륭하지만 이 5시리즈가 가진 요런 느낌, 요런 고급감을 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사실 5시리즈는 어쩔 수 없이 트렁크 공간이 커야 되니까 약간 뒷면에서 봤을 때 좀 뚱뚱해 보이는 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트렁크 공간이 넉넉하게 있다는 거, 이게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트렁크가 큰 것에 비해서 사실 뒷좌석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 정도면 괜찮네 정도의 크기입니다. 뒷좌석에 앉았을 때 전륜구동 자동차에 비해서 뒷좌석이 그렇게 크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제네시스 G80 정도의 크기, 이 정도면은 저라면 만족. 머리 공간 훌륭하고 무릎 공간 훌륭하고, 뒷좌석에 앉았을 때 등받이가 그렇게까지 높지 않았고요. 그리고 시트도 상당히 아래쪽으로 이렇게 파여 있거나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 공간이 여유 있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여유 있는 그런 뒷좌석, 굉장히 고급차의 뒷좌석에 앉은 느낌이 듭니다. 7시리즈하고 비교해도 그렇게 손색이 없을 정도로, 특히 앰비언트 라이트랑 이 우드랑 이런 거 너무 잘 어울리는데?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수동이라는 건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어쨌든 수동이지만 선스크린이 앞쪽 그리고 뒤쪽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우앤 윌킨스 오디오도 그릴이 굉장히 멋지고요. 안전벨트도 이렇게 M이니까 M 색깔로 빨간색, 보라색, 하늘색 이렇게 세 가지 색깔로 M을 나타내고 있네요. 자, 그러면 대충 이 뒷좌석은 알아봤고요. 앞좌석으로 넘어가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저희가 지금 시승하는 차는 BMW M550i입니다. M550i가 정말 훌륭하잖아요. M5가 필요 없을 정도로 훌륭합니다. 이 차가 M5보다 더 훌륭한 이유, 시승을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차 일단 예쁘죠? 네. BMW 하면은 꼭 인테리어가 올드하다는 사람들이 나와요. 디자인이 이번 때부터 거의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드하다? 네. 아, 저는 벤츠가 올드하고 BMW는 새롭다는 느낌을. 진짜요? 요즘에는 보통 벤츠보다 BMW가 좀 올드한 이미지가 있죠. 그랬구나. 아닌가? 내 주위만 그런가? 아니 맞는 것 같아요.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 벤츠가 워낙 많이 바뀌었어. 요즘에 벤츠는 아저씨 차 이미지는 거의 안 나잖아. 이게 한 두 세대 전만 해도 같은 세대면 BMW가 훨씬 더 새로운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확실히 벤츠가 추월한 것 같네요. 이상하네. 왜 그쪽만 김이 서려요? 왜 그런 거야?
내비게이션이 일단 아주 큼직한 내비게이션이 들어있는 거. 밝기 조절도 자동으로 되네요. 주변 환경에 맞춰서 밝게, 어둡게. 아주 선명하죠. 네. 그리고 되게 빠른데요? 그리고 확대 이미지도 굉장히 좋고. 일찌감치부터 이런 것들을 했던 회사답게 MMI 시스템 굉장히 잘 돼 있고, HUD도 가장 선도적으로 했던 기업답게 이제는 내비게이션의 일부를 그냥 보여줍니다. 여기서 몇 번째 차선으로 가야 돼, 이것까지 보여주기 때문에 확실히 조금 더 이해하기 쉽달까? 그리고 보이는 시야각이 굉장히 넓어서 어지간하면 화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다, 이것도 장점이고요. 진짜 시원하고, 요거의 한 절반 정도 되는 크기? 그런 게 앞에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차는 지금 V8 4.4L 트윈 터보 엔진을 갖고 있습니다. 트윈 터보 엔진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터보가 하나 있어도 대단한데 두 개 있으면 얼마나 대단할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트윈 터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터보 자체의 직경이 작다, 작은 걸 두 개 붙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작은 거 두 개 붙이면 뭐가 좋을까? 모르겠어요. 터보라는 장치는 바람개비 같은 거예요. 바람개비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잘 안 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은 바람개비를 두 개 붙이는 거예요. 들어오는 공기를 더 많이 들어오게 한다. 공기가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연료를 많이 태울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은 낮은 엔진 회전에도 차가 빠르게 반응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되는 거죠. 딱 와닿죠. 트윈 터보는 그래서 좋다. 터보렉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그 터보렉이 없다는 게 이 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요즘 자동차 회사들이 V8을 다 없애고 있어요. 이게 환경 규제를 맞추기도 어렵고, 그래서 다 없어지다 보니까 이 소리가 그리웠다고. 사운드가 우르릉 우르릉 하잖아요. 네. 이게 실제 사운드도 좋지만 가상 사운드를 또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운드 제너레이터라는 게 실제 엔진 소리가 아니라는 걸 우리 다 알아. 알면서도 있으면 좋네요. 이 소리 때문에 이렇게 속도가 막 엄청 빠르지 않아도 더 빠른 것처럼 느껴져서 너무 무서워요. 근데 그러면 그 사운드 디자인을 되게 잘해야겠네요. 그렇죠. 핵심을 너무 잘 짚었는데? 그 사운드 디자인을 조금 잘못하게 되면 차가 무슨 전자오락기의 사운드처럼 아주 조잡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BMW는 어쨌든 이런 거 잘하는 회사니까 이거 가다듬는 거 얼마나 오래 했겠어요. 되게 소리가 엄청 섹시한 느낌이 있어요. 저음으로 딱. 많은 분들이 이제 변속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지금 이 차에는 ZF8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 보시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변속 시간을 보여줍니다. BMW 하면 당연히 ZF 변속기를 사용해야만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BMW 328i를 제가 얼마 전에 샀는데 GM 변속기가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그 차가 저평가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변속 충격인데 뭐 변속 충격이 없는 변속기들도 있어요. 아이신이라든지 이런 거 부드럽게 변속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현대차는 DCT 변속기도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근데 이 ZF는 그런 변속기랑 좀 다르게 등을 밀어주는 느낌으로 변속되도록 이렇게 세팅을 만들어 놨네요. 한번 컴포트로 바꿔서 해볼게요. 오, 변속 느낌이 확 바뀝니다. 이게 막 훅 치고 나가는 느낌이 훨씬 덜하네요. 약간 변속 타이밍을 좀 더 길게 가져가면서 차를 부드럽게 밀어주는 그런 느낌이 들도록 변속 타이밍을 바꿔주네요. 컴포트도 되게 좋네. 이게 BMW M5 같은 경우는 컴포트가 아니죠. 근데 이 차는 컴포트가 컴포트입니다. 정말 컴포트에. 어댑티브도 있죠. 어댑티브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주행 상황에 따라서 서스펜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바꿔줍니다. 일단 댐퍼가 바뀌는 것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바뀌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엔진 이런 것들이 세팅을 아주 훌륭하게 바꿔주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아, 이게 변속이 스포츠 플러스에서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엔진 브레이크를 강하게 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뿅. 안전장치를 별도 버튼으로 이렇게 빼놓은 거 되게 좋죠. 안전장치가 이렇게 있으니까 만약에 필요 없는 경우에 끄는 경우, 아니면 필요한 경우에 켜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은데 안전 기능이 때로는 필요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메뉴에 들어가서 그걸 선택한다면 그게 안전 기능이 아닌 게 되죠. 그럴 때 아주 쉽게 끄고 켤 수 있어서 이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리고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 기능이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차선을 이렇게 넘어가려고 해도 알아서 핸들을 돌려서 네가 감히 어떻게 넘어가려고 해. 만약에 어시스트 드라이브를 하지 않아도
차선을 넘어가려고 하면 이렇게 만들지 네가 이러면서 알아서 제대로 돌려줬습니다. 물론 BMW를 몰면서 이렇게 어시스티드 드라이브를 계속 하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차에 운전하는 그 느낌, 그 기쁨, 이런 것들을 위해서 BMW를 구입하셨을 테니까요. 이렇게 아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이 3.8초입니다 뭔가 전기차에서 느끼지 못하는, 물론 전기차가 더 빠를 수 있어요. 하지만 전기차가 이 느낌을 주진 못하죠. 이 BMW만의 주행감각, 아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우아하네요. 브레이크도 훌륭합니다. 브레이크 어떤지 한번 볼까요? 쭉? 약간 옆으로 가는데? 코너링도 훌륭하죠. 아우 역시 가변 댐퍼 훌륭해. 그냥 스포츠로 바꾸고 싶다. 스포츠. 아우 달라져. 차가 코너링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독일 자동차들에 대한 로망이 굉장히 깊잖아요. 뿌리 깊은 사랑이 분명히 있는데 독일 차만이 줄 수 있는 그런 만족감, 그런 안정적인 주행 감각, 이런 것들에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많이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요타 사장님하고 얘기를 해봐도 그런데 일본 자동차가 한국에서 인기가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자동차들이 일본 차하고 굉장히 비슷해졌고 주행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분석한다고 해요. 실제로 보면 일본 자동차는 그 우리나라 자동차들하고 승차감이나 주행 감각이나 뭐 서스펜션이나 뭐 핸들링 특성이나 이런 것에서 이젠 더 이상 밀리는 느낌이 아닌데 이 BMW를 타보면 확실히 한국 자동차가 아직도 갈 길이 멀었구나 라는 걸 느끼게끔 합니다. 뭐 메르세데스-벤츠도 아주 훌륭하지만 BMW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마도 조금 더 스포티한 쪽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속으로 주행해 보거나 뭐 코너링을 급하게 돌아보거나 이럴 때의 그 안정감은 메르세데스도 따라오기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 부분에선 확실하게 차이가 느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출력에서는 요즘 뭐 메르세데스-벤츠도 굉장히 우수한 출력을 내고 있지만 주행 느낌에 있어서는 아직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뒷좌석에 일단 제가 안 타봤잖아요. 저희 PD님 뒷좌석 타보니까 어땠어요? 생각보다 좁습니다. 확실히 후륜구동 세단의 느낌이 있네요. 후륜구동 세단은 좁다? 네. 네, 확실히 뒷좌석은 무릎 공간은 여유롭진 않은 것 같아요. 헤드룸이나 이런 거는 충분해가지고 불편한 거는 없긴 해요. 쓰지 않는 무릎 공간이 넓으면 뭐가 좋은 거예요? 다리를 뻗을 수 있죠. 트렁크를 넓히고 뒷좌석을 포기했나? 그런가? 주행하면서도 핸드폰 연결이 되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현대기아차는 아무도 안 됩니다. 이게 다른 건 다 되는데 블루투스만 안 되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약간 우리가 BMW에 들어가는 BNW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로망으로 갖고 있는 오디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BNO보다 오히려 BNW를 더 쳐주는 분들이 많죠. 이 차의 BNW는 굉장히 섬세하네요. 잘 들리지 않던 기타 스트링도 이렇게 들려요. 아주 섬세하게 느껴지는데 차 사공이 있었던 하만카돈에 비해서 오히려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건 아마도 이 차를 타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무래도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고 클래식이라든지 이런 걸 위주로 들으시는 분들이니까 전체적인 밸런스를 좋게 한 것 같고 차 사공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젊은 층에 맞춰서 그렇게 사운드 튜닝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이런 막귀가 듣기에는 네, 조금 더 베이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들은 차를 볼 때 뭘 주로 봐요? 새로 사귈 때 내가 무슨 차를 갖고 있으면 저 여자애가 나한테 관심 있을까? 진짜 솔직히요? 응, 진짜 솔직히. 약간 욕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쁜 거. 아니, 그게 왜 욕먹어? 레인지로버 스포츠. 레인지로버 가야 되는구나. SUV가 너무 SUV가 좋아요, 짱이야. SUV 자체가 예쁘진 않잖아. 저는 예뻐요. 근데 여자들은 그것도 있다니까요. 차에서 타고 내릴 때 남자친구가 SUV면 좋은 건 남자친구한테 예뻐 보이고 싶으니까 치마도 입을 거고 구두도 신을 거고 이런데 치마 입고 구두 신고 세단은 조금 힘들어요. 아니 뭐가 힘들어 도대체. 진짜 힘들어요. 힘들 거 없어. 이게 왜냐면 세단은 이렇게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힘들어요. SUV는 더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더 힘든 거 아니야? 치마 입었을 때? 근데 어쨌든 속이 보일 일은 없고. 아 생각도 못했다. 미세먼지가
5예요. 오, 잠깐만. 쟤네 뭐하냐 진짜. 아니 그만 좀 해요. 아니 광고 좀 그만하세요. 광고 그만, 광고 그만, 광고 끝. 미세먼지가 지금 오늘 너무 없는 날이어서 테스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상대적으로 BMW가 미세먼지 필터만큼은 굉장히 좀 좋은 편이에요. 왜 좋은 편이냐면 필터가 두 개가 들어갑니다. 직렬로 이 필터 지나가고 나서 저 필터, 이건 아니고 병렬로 나란히 필터가 두 개가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은 이 필터가 면적이 커지면 그만큼 필터에 지나가는 공기의 흐름이 느려져요. 공기 흐름이 느리면 그만큼 필터링을 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필터가 그냥 큰 것 자체로 필터의 정화 능력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BMW가 필터를 두 개 갖고 있는 거, 이거 아주 잘하는 일이죠. 당연히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다른 메이커들도 빨리 BMW처럼 이렇게 좋은 그런 필터를 좀 장착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간단하게나마 M550을 시승해 봤는데요. 최근 들어서 자동차의 만드는 방향이 한쪽으로 좀 치우쳐 버린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자동차는 당연히 잘 달리기도 하고 모양도 멋있어야 되고 승차감도 좋아야 되고 실용성도 좋아야 되고 이렇게 밸런스를 두루두루 맞춘 것에서 달리는 느낌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던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는 오히려 그런 자동차들이 드물어지고 성공하지 못하고 단종돼 버리기도 하고 이런 좀 아쉬운 시기를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차는 그 과거의 정말 영광, BMW가 얼마나 위대한 자동차였는지를 그대로 부여잡고 있는 그런 자동차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BMW 탔을 때 느꼈던 그 느낌, 그 감동,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자동차였고요. 앞으로도 BMW가 이 느낌을 계속 이어가줬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에 이건 이 집에 광고 맡기면은 끝발나게 해주네 이런 거 많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하면 광고 맡길만 나겠다 이런 거.